자유시장이 무조건 옳다. 자유시장이요? 페이플 말고 20더가! 최근 들어 유튜브 댓글창에서 극단적 자유시장 신봉자를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됨. 시장 논리 기초임. 국부론 읽고 선. 최소한 시장에서만큼은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 미친 걸까? 그런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면 꽤나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직원을 구할 거고, 직원이 일을 해서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면 기업은 직원을 더 많이 구하고 공장도 더 많이 짓겠죠. 이게 반복이 되면 누가 딱히 손을 대지 않더라도 기업이 욕심을 부리게 냅두는 것만으로 나라가 부유해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월급이 늘어나며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될 겁니다. 내 피자 조각이 커지면 내 피자 조각도 커진다. 이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했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명백한 팩트였죠. 인류가 그의 말을 받아들여 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도록 욕심을 더 많이 부리도록 내버려 두자 시장은 정말로 끊임없이 불어났고 우리는 정말로 압도적인 물적 자원을 가지게 됐습니다. 부자들의 끝없는 이기심은 자유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어졌고 자유시장 위에서 이기심은 곧 이타심과도 같았죠. 에어컨, 스마트폰, 교통, 음식 등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님들 모두가 조선시대 왕보다도 편리한 삶을 누리게 된 것 전적으로 부자들의 이기심 덕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는 좀 고맙지 않나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 한번 올립시다. 부자야 고맙다. 부자들은 동실동실 신이 납니다. 내 통장을 채우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남들 통장도 채워진다니.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정부는 항상 이 착한 부자들을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죠. 야, 넌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아니, 이기심이 꿀이다. 좀 나눠주고 그래라. 그리고 이런 정부의 억까는 실제로도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때가 많습니다. 돈 벌어서 뭐하나? 네, 앞서 말한 극단적 자유시장 신봉자들이 본인의 통장 상황과 관계없이 정부의 억까에 반발하는 이유가 요겁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야 시장이 커질 거고 시장이 커져야 우리가 부유해질 텐데 대체 왜 칭찬은 못해줄 망정 규제를 하고 과세를 하면서 우리 아이 기를 죽이냐고요.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것처럼 시장이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게 최고로 공정한 선택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님들 혹시 산타는 안 믿나요? 국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딱히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이 인류의 오답노트 역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16세기 설탕 제조 사업이 지탱해주면서 크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 설탕 제조 사업 덕분에 부자들은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을 수 있었고 서민들은 달콤한 사탕과 초콜릿을 먹으며 풍족하고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됐죠. 설탕 제조 사업은 국가에게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경제 사업으로서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시장에 의해 조직되고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죠. 설탕 기업은 주식거래소에서 주식을 팔았고 국민들은 늘어난 일자리에 감사하며 풍족한 소비를 했습니다. 설탕아 고맙다. 설탕 사업은 지금의 블록체인, IoT, 3D 프린팅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탕 소비가 늘어나면서 수요가 대폭 증가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인건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다는 엄청난 장점을 가진 유망 사업이었으니까요. 뭐? 인건비가 안 나간다고? 네,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말라리아 감염 위험을 견디며 뜨거운 땡볕 아래 노동을 시키려면 천문학적인 인건비가 들어가기에 유럽의 자본가들은 아프리카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시장의 발전을 위해, 인간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종종 노예무역은 인종차별적 혐오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노예무역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혐오나 비도덕이 아닙니다. 설탕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흑인을 혐오하기는커녕 생각조차 않았어요.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공장에서 갈려나가는 병아리를 떠올리지 않듯 그들도 사탕을 빨며 이런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존맛탱! 심지어 사업을 주도한 무역회사의 경영자나 주주 중개인, 더 나아가 노예농장 소유자조차 농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며 사업에만 열중하며 종이 서류만 들여다봤죠. 아무렴 수천만 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수입되고 폐사된 근본적 원인은 혐오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시장이었죠. 물론 다행히도 18세기 후반 노예 폐지론이 대두되면서 노예 무역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흑인 노예라니 너무 비윤리적입니다. 그 대신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죠. 노동자를 굴리면 되잖아요. 7살 아이부터 80먹은 노인까지 노동자는 주당 90시간까지 일하며 지옥같은 중노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일각에서 아동노동에 대한 반발이 생길 때마다 기업이 내놓는 답변은 항상 아이들의 일할 권리와 자유를 빼지 마라 였죠. 네, 뭐 기업의 이윤 추구는 모두에게 좋다는 말에 이론상 문제는 없습니다. 고리타분한 옛날 말고 요즘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시장 논리에 따르면 회사 사장은 이윤 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직원에게 친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회사가 월급도 짜게 주면서 야근까지 시킨다면 직원은 사표를 내고 다른 회사에 다니면 되죠. 폭군 같은 회사는 아무도 다니고 싶지 않을 거고, 기업은 이윤 추구를 생각한다면 성과급도 주고 복지도 챙겨주고 직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거기 님들 주변은 어떻습니까? 오후 8시에 제 친구들에게 어디냐고 카톡을 보내니 절반은 회사라고 답하더군요. 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생은 워킹 실전입니다. 기업이 이윤을 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이익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직원 월급을 깎고 휴일을 없애면서 손해를 줄이는 거죠. 산업 전체를 부흥시키는 것보다 경쟁사를 죽이고 그 지분을 먹는 게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빨라요. 그리고 그보다 더 편하고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말과 도둑질이죠. 인간의 이기심은 필연적으로 더 멀리, 더 넓게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다면 다른 사람이 채가기 전에 뱃속에 있는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게 이기심이죠. 대다수 사람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완전한 자유를 꺼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기심이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지언정 이타심이 될 순 없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논리의 허점은 점점 더 많이 발견됩니다. 공장에서 버리는 폐수가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지 정말로 몰랐던 것처럼, 만약 개개인이 예상하기 힘든 선택지가 생긴다면, 만약 자본가가 직원을 더 많이 고용하는 대신 자기 집 지하실에 돈다발을 쌓아놓기로 한다면, 만약 중국발 유행 전염병이 퍼지면서 사회자본 이동이 마비된다면, 결국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겪으며 이들의 독주를 막아낼 정도로 막강한 브레이크가 필요했고, 그중 하나가 바로 정부죠. 기본적으로는 자유시장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다른 가치를 저버리진 않도록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할 경찰, 법원, 교도소를 설립하고 지원함으로써 신뢰를 보장하죠. 이런 정부의 역할은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틀은 그대로 두면서도 이윤 추구가 만든 틈새를 메우는 거죠. 물론 당연히 정부 개입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월급 줄 돈이 없네. LH.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도 수급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 사례는 정말 태산처럼 쌓여있죠. 때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아닌 구색만 갖춘 무분별한 포퓰리즘으로 실효성 없는 제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런 정부 실패를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나가고 있죠. 저도 이런 정부 실패를 정말 피해야 할 상황이라고 보긴 하지만요. 만일 이런 실패를 없앤답시고 보이는 손을 완전히 잘라 버리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신다면 최소한 누군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셔야 할 겁니다. 쌉소리 좀 하지 마. 두둥. 물론 애덤 스미스는 정부는 나대지 마라 주장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듯 쓰여진 상황도 읽으라는 독자도 엄청나게 다르게 설정된 이 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건 게임 공략집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물에 들어가면 체력이 회복됩니다. 뭐라고? 책이 쓰여진 당시 정부의 악법은 서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괴롭히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정부는 뒷돈을 받으며 특정 기업이 시장 독점과 착취를 하게끔 도와댔죠. 이런 맥락에서 하는 정부는 나대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쪼록 지금 상황과는 다르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애덤 스미스를 연구하는 다수의 학자들은 국부로는 경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의 독점을 없애려 한 책이라 말합니다. 여러분도 실제로 이런 관점에서 국부론과 그에 저서 도덕감정론을 펼쳐보시면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스미스 씨가 항상 약자의 편에만 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단편적으로 가져와 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시 경제력과 보편적 관념을 비추어 봤을 때 정작 애덤 스미스 본인은 정부의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늘리려 한 사람이었죠. 네, 결국 우리가 국부론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웬만하면 시장을 그대로 두라는 주장 앞에 강력한 전자조건이 붙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단, 정의 법을 어기지 않는 한,